청년층 취업자 숫자는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. 한층 좁아진 취업문에 청년층의 고민은 날로 깊어. 자격증 이거 내게 기본인 거 몰라? 거기에다가 너 학점 조직 별로지. 학교 등록도 별로지. 쓸지도 마. 어차피 안 돼. 솔직히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긴 한데 다들 뭐 하는지 검색이나 해볼까? 다소 쓰려면 자격증 면접 준비해야 한다고? 뭘 따야 하지? 이렇게나 많이 따야 한다고? 진짜 취업 쉽지 않네. 그래, 이것도 내 인생의 투자인데 6개월에서 딱 1년만 시간 들여보자. 그럼 어디든 쓸 수 있을 테니까 아마 합격 확률도 높아질 거야. 아, 과말 실기만 이번에 벌써 5번째 불합격이야. 아, 이게 안 돼서 지금 서류도 못 쓰는 상황이고 도대체 언제쯤 서류 쓸 수 있는 거야. 여러분, 지금 제 스펙이 이런데 자격증을 계속 못 따고 있어요. 공백기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취업 막막해요. 아,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구나.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? 그 자격증은 어쨌든 제가 보기엔 필수를 제외한 거. 그리고 딱 핏하지 않으면 사실 뭐 가점으로 인정조차도 못 받을 수 있어요. 해결해본 무언가가 더 좋아지게 관리를 했거나 내 나름의 시스템, 엑셀 같은 거라도 그런 걸 뭔가 만들어본 경험. 아, 채용 공고문에서 먼저 필수 자격증과 경험을 봐야 한다는 거구나. 영어 점수는 최소는 맞췄고 약간 간당간당하긴 한데 더 올려야 될까? 아니야,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. 관련해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알바라도 먼저 해보는 거야. 나는 영업 지원이니까 일단 판매 알바부터 해야겠다. 오 예스! 이제 면접이다. 비지원자님은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자격증이나 크게 준비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? 저는 현장 경험을 통해 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영업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해 주얼리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었습니다. 그 경험 바탕으로 좀 성과내 본 거가 뜨겁네요. 주얼리샵 아르바이트 당시 발렌타인데이를 적극 활용해서 판매량 10%를 높여본 경험이 있습니다.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? 발렌타인데이 때 커플링이나 하트 모양의 주얼리가 특별히 많이 판매된다는 점을 작년에 판매 재고로 체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. 그것을 바탕으로 점주님께 제안해서 승낙하게 되었습니다. 자격증이나 다른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을 줄 알았는데 경험 나쁜지 않은가? 나 진짜 합격인 거야? 대박!